쉽쿡입니다. 어렸을 때 김밥천국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김밥천국이 각 지점마다 맛이랑 메뉴가 다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참치김치덮밥은 거기가 진짜 전국 최고. 오늘은 알바할 때 주방 이모님한테 배웠던 전국 최고 참치김치덮밥 진짜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추석 때 회사에서 받은 참치캔 하나, 인간적으로 설날에 참치 줬으면 추석 때는 스팸 줘라 진짜. 대표님 사랑합니다. 참치기름은 미리 쫙 빼주세요. 후라이팬에 기름 살짝만 두르고 양파 4분의 1개만 채 썰어서 볶아줍니다. 양파 없으면 안 써도 전혀 지장 없어요. 집에서 참치덮밥을 만들면 대부분이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약간 허여멀건 하죠. 분식집 가서 먹으면 왜 맛이 있게 빨갛잖아요. 그래서 색깔 낸다 고추장을 쓴다? 완전 조지는 겁니다. 그럼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냐? 고추기름을 씁니다. 근데 사실 고추기름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로 기름 뽑아줄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파 볶던데 식용유 넉넉하게 넣어주고 불을 꼭 끄고 고춧가루 한 스푼 반, 1분만 볶아줘도 충분히 뽑힙니다. 가스불 다시 켜주고 김치는 꽉꽉 눌러 담아서 한 국물이 촉촉하게 있으면 더 좋아요. 설탕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그리고 이게 비법인데 냉장고 구석에 보면 무조건 있는 쌈장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참치는 반 캔만 써도 충분해요. 1분 정도 볶아주다가 물 4분의 1컵 넣어주세요. 이제 중약불로 볶아주면서 덮밥처럼 농도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살짝. 어때요? 아까랑 때깔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즉석밥 하나 준비해주고 덮밥을 이쁘게 올려주세요. 약간 심심하니까 계란 반숙 꿀팁 하나 드릴게요. 반숙 모양 예쁘게 만들려면 완전 약불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밥 위에 계란 올려주면 사실 끝인데, 뭐야, 집에 김이랑 통깨까지 있어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계란 노른자 톡 터뜨려서 딱 한 숟갈만 떠보세요. 양파 같은 거 안 넣고 참치랑 김치만 써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그냥 뚝딱입니다. 오늘도 한 끼 대충 때우지 맙시다.